네, 안녕하세요. 언제나 열심히 하는 네, MS 필드 스텝 엄정수입니다. 네,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신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. 뭐 아주 거창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한 얼마 전, 한 하루 이틀 전에 출시한 모델인데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일단 참돔용 타이라바 웜이죠. 얼마 전에 퓨리어스 라바 어스웜즈도 나왔고 컬리웜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퓨리어스 라바 스키드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. 네, 정말 좋은 거죠. 4인치 정도의 이런 쭈꾸미 형태의 웜이 나왔고요. 패키지는 이렇게 지퍼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지퍼팩을 딱 열어서 안에 보면은 PVC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. 3마리가 들어있는 이 제품이 소비자가 기준은 4,800원이죠. 4,800원에 타이라바 웜이고요. 굉장히 슬림하고, 그리고 이 웜 소재를 뭐 기존에 지금 라바 컬리랑 라바 어스웜즈를 사용해 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,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라바 스키드의 웜의 소재는 FPR이라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신축성 좋은 웜의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. 굉장히 길죠. 그리고 총 다리 8개에 촉수다리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웜이에요. 굉장히 부드러운데, 일단 이 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석이 조금 필요해요.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이렇게 제가 뭐 만들어서 쓰는 이런 타이라바 훅 있죠. 기본적인 타이라바 훅에 바로 결속을 해버리면 이 웜 자체가 미끄러져서 내려와요. 그러니까 웜을 잡아주는 파츠, 부속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속이 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딱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파츠는 이런 튜브 간을 이용한 시중에 타이라바 제품 취급하는 곳에서는 판매하고 있는데, 이런 튜브 홀에 이런 저희 라바 스키드 웜을 쭉 밀어 넣어주세요. 앞에 헤드가 나올 때까지. 자, 이런 식으로. 네, 이렇게 간편하게 넣어주시고,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시는 타이라바 훅 있잖아요. 유동식 훅을. 뒤에서 앞으로 쭉 빼주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라바스키드 채비입니다. 이게 자 뒤에 테일이 있고, 지금 남해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웜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.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, 여기에 또 어스웜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에 뭐 이 타이라는 게 만들기 나름이잖아요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튜닝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런 슬림 타이에 스커트를 하나 넣고, 그쵸? 타이와 웜의 조합, 네? 이런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그쵸?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웜의 종류가 지금 컬러가 똑같이 4인치고요. 지금 이 컬러 바로 오렌지 컬러. 방금 제가 세팅한 웜의 컬러는 오렌지 컬러이고요. 그 다음에 골드 브라운, 그 다음에 레몬 옐로우, 노란색이죠. 밝은 노란색. 그 다음에 블랙, 블랙이 펄인데 레드 펄이 들어가 있어요. 블랙 펄, 블랙, 레드 펄.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모토 오일. 그 다음에 딥 레드, 조금 진한 레드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
핑크 페랄. 핑크색인데 좀 연한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7가지 색상을 출시를 했습니다. 지금 가는 시즌에서 굉장히 핫하고요. 대물 변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라바스키드 이렇게 세팅하시면 좋고, 또 한 가지 세팅 방법은 이런 튜브 홀, 그렇죠? 꽃갈 모양의 이런 홀을 가지고 하나를 또 세팅해 볼게요. 이 세팅할 때 똑같이 라바스키드를 꺼내시고 이런 튜브 홀을 미리 하나 넣어주세요. 머리 부분에 동그랗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튜브 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. 여기 맞춰서 제가 홀을 하나 안 뺐나? 아, 여기 있다. 여기에 맞춰서 보시면요. 이런 식으로 먼저 파츠를 넣어주시고요. 꽃갈 모양의 파츠를 넣어주시고, 여기에 맞춰서 원래 라인을 넣어주셔도 되는데, 저희가 쓰는 라인이 있잖아요. 앞에 헤드를 끼고 라인을 넣어서 여기서 결합해서 쭉 당기시기만 해도 결합이 됩니다. 결합된 게 여기 있네요. 제가 만들어 놓은. 이런 식으로. 이거는 꽃가루를 넣은 형태예요. 이런 식으로 바늘이 좀 짧게 느껴지지만 이걸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골드 브라운 컬러의 라바스키드입니다. 필요했어, 라바스키드. 잘 빠졌죠?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튜브홀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충분히 대물 변기를 사용하시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용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없고, 그 다음에 이 스커트 조합보다도 웜에 요즘 사용 빈도수가 많은 그런 계절이니까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, 지금 핫시즌이잖아요. 겨울철. 지금 남해권에서 거제, 여수, 부산권에서 굉장히 참돔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 NS 피리어스 라바 스키드를 사용해서 손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더욱 좋은 채비랑 또 그거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